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성령님이 이곳에 오신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래전에 하신 말씀, 이 말씀이 2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 앞에 조만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미리 보면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너희 앞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 어떤 개인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27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아버지의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주님 오시기 가까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지 이것을 걱정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이사야서 24장 들어갑니다. 이사야서 24장 자, 우선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라, 주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케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들을 멀리 흩으시니 백성이 제사장과 마찬가지일 것이며 종이 주인과 마찬가지일 것이요 여종이 여주인과 마찬가지일 것이며 사는 자가 파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요 빌려주는 자가 빌리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가 이자를 그에게 내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이라. 그 땅이 완전히 공허하게 되며 완전히 약탈당하리니 이는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음이라. 땅이 애통하고 쇠잔하여 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땅의 거만한 백성이 쇠약하도다. 땅이 또한 그 거민들 아래서 더럽혀지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였고 율례를 바꿨으며 영원한 언약을 어겼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으며 거기에 사는 자들은 황폐게 되었고 그러므로 땅의 거민들은 불탔으며 적은 수가 남았도다. 새 포도주가 애통하고 포도나무가 쇠약하며 모든 즐거운 마음이 탄식하는도다. 북의 환희가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끝나며 하프의 기쁨이 그치도다. 그들이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니 독주는 그것을 마시는 자들에게 쓰게 되리라. 치욕의 성읍은 헐리고 모든 집은 닫혔으니 들어가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거리들에서는 포도주를 달라는 부르짖음이 있으며 모든 기쁨이 어두워졌으니 땅의 환희가 사라졌도다. 성읍에는 황폐함이 남아있고 성문은 멸망으로 부러졌도다. 2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게 어느 때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 살펴보는 따로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따른 말씀인 때에 따른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참 안타깝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그저 뭐 묻는 게 자녀가 몇이요? 둘. 결혼했습니까? 이거야. 다 그런 질문밖에 안 해요. 그저 결혼했느냐? 이런 질문밖에 안 한다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와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라. 천사들도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연구를 한다고, 연구를. 연구를 한다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죠?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구약시대 선지자들 안에 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이. 여호와의 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지자 이사야, 지금 이 구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사야에서 53장 보면은 그 주님이 막 박해받고 채찍에 맞고 죽으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를 위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분을 믿게 말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 예, 그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는 구약 성경을 읽다가 구원 받은 사람이 많아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그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의를 한 50몇 번 했잖아요. 이제 그걸 책을 내려고 내지 못하고 있지만. 자, 구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그 예언한 사람들은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거죠. 몰랐죠.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주면 그대로 그냥 선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죠. 마찬가지. 신학시대 때도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섞으면 안 돼. 한 절 읽고 자기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보통 불경죄가 아니죠. 자, 여러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2700년 전에 지금 이사야 24장에 2700년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자, 땅이 공허하게 된다. 땅이 말이죠. 완전히 비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죠. 황폐하게 되고. 아이고, 뿐만 아니라 땅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이 쟁기로 말이죠. 밭을 갈 때 뒤집어 엎죠.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죠. 자, 거민들을 멀리 흩으셨다. 그러니 뭐 여기 뭐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뭐 종이나 주인이나 뭐 이 얘기 뭔가면은 아니 세상에 지금 땅을 완전히 비워놓고서 황폐하게 해놓고 그냥 뒤집어 엎었는데 거기 무슨 뭐 거기 무슨 뭐 백인 흑인 뭐 황인종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뭐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똑같은 거죠.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이 차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아직 안 일어났죠? 그 얘기 뭐죠?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어디에? 이 지구에 일어날 것이다. 지구에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대환란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 휴거되지 않은 사람이 이 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어떻게 살 거예요? 자, 땅이 완전히 공허하게, 땅을 완전히 공허하게 하고, 완전히 약탈당하리니, 첫째 이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 여기 보면은 땅 그럴 때 랜드란 말도 나오고요. 어스란 말도 나오고 그래요. 지구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임한 게 결국 지구 전체에 임하는 거예요. 그때. 대환란 때는 지구 전체에 임하는 거예요. 첫째는 야곱의 고난 때지만은 이 대환란은 지구 전체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서 왜, 그 뭐라는 거면, 땅이 완전히 공허하게 되고, 뒤집어 엎고, 황폐하게 되고, 약탈당하게 되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27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 빛이 있으라 할 때는 빛이 당장 있었지만은, 하나의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어느 때 가면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언제고, 이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공부 안 하면 말이죠.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 공하고 뒤집어 엎고 그런데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말이죠. 식 가고 장 가고 먹고 마시고.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야. 이거 짐승보다 뭐.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이야. 어? 이 땅에 소망을 둔다는 게, 이게 지금 보면 요즘 기독교가 99.9%가 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죠. 누가 주님을 기다립니까? 주님을 기다린다는 건 뭔가 하면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주님 만나러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국물도 없는 거예요. 노숲이에요, 정말. 어? 국물도 없는 거야. 그 말씀을 모르니까 지금 기독교가 불교보다 못해, 지금. 근데 불교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기독교는 뭐 착하게 살려고 그래. 뭐 예수 믿어 생각하면 천국 가겠지 이러고 살죠? 못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보다도 못해요. 그리고 뭐 2단, 3단 그래. 지들은 더 못해요. 안 믿는 거 똑같은데 예수 안 믿는 건. 이게 이만큼 종교화된 거예요. 옛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그냥 아 우리는 사흘에 한 번씩 금식하고 뭐 토색하지도 않고 우리는 가늠하지도 않았나이다. 그러나 저 장녀들은 저렇게 죄짓지 않았는 그러잖아요. 속으로 별짓다 하면서 이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땅이 애통한대요. 땅이 왜 땅이 애통할까요? 아니 땅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인간들이 죄를 져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바리 그 이번 설교 때도 주일날도 얘기했지만은 생각이 나는데 사도바리 다른 복음 그랬죠.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전해졌어요. 그 다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들을 네가 마음대로 프리리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프리리 공짜로 먹을 수 있다. 이게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의 나무 열면 네가 먹지 말아라. 마음대로 먹는 게 은혜예요, 이게. 어? 아니, 마음대로 먹는데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그거 먹을 때 내가 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노력하는 게 있어 따먹으면 되는 거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은혜, 은혜. 이것은 행위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요즘에 저 캐톨릭에서부터 이 선한 행위가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다가 물을 탄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 보통 큰 죄들이 아니에요. 이거 율법주의라고 그러기도 하고 은근히 사람을 겁을 주기도 하고. 진짜 예수 믿으면 100% 은혜로 구원 받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착하게 살죠. 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가 안 됐으니까 그렇지. 가짜 신자들이니까 그렇지. 정말 빌립이 전도할 빌립이 이제 갔을 때 그 네시가 침례받겠다는 게 아니야 아니야. 네가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이걸 싹 막에 빼놨죠. 사도행전 8장 43절인가 46절인가 기억이 잘 안 나요. 43절일 거야 아마. 네 마음을 다 해야 된다. 그걸 없음 그려놨잖아요. 그 마귀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마귀가. 한 13군데가 다 빼놨죠. 그게 마귀가 뭐라 했죠? 마귀는 그가 온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뭘 도적질했어요? 하나의 말씀을 도적질했잖아요. 마음대로 먹는데 저거 먹지 말라는데 그거를 먹어도 괜찮다. 이게 도적질한 거예요. 말씀 도적질한 거예요, 이게. 도둑질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죽죠. 그러니까 먹어서 죽잖아요. 멸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정한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는 나는 양입니다 이거예요. 양도 안 된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아무리 깨꼬리같이 소리를 불러보세요. 소용없어요. 내가 주님의 양이 돼야 돼. 그래야만 생명을 얻어요. 어? 그 어떻게 하냐고요? 주님이 아시죠?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신다 그랬거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주님의 품 안에 탁 품는 거예요. 이게 영화롭게 된 거죠. 아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 몸 안에 싹 들어가는데 지금 baptized into body of Christ라고 하는데 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 몸 안에 있는데 얼마나 좋아 이거. 뭐가 걱정할 게 있어요? 우리 잘못되면 주님 먼저 걱정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되면 누가 먼저 걱정해? 아 부모가 먼저 알고 걱정하잖아요. 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죄인 같은 부모보다 못하겠어요? 쓸데없는 걱정들 하는 거야. 쓸데없는 걱정들. 그러니까 걱정할 바에 자는 게 낫지, 어디 가서. 늘어지 한 잠 자는 게 낫죠. 그렇지 않아요? 땅이 애통하는 거야, 그래서 땅이. 근데 인간들 때문에 왜 우리가 고생하라단 말이야. 이게 인간이 흙 아니야, 이거. 흙이 죄를 지니까 어떻게 돼? 이놈의 죄가 원래 원재료 아니야, 그게. 흙에서 취해졌는데 이놈에게 죄가 들어가니까 이게 확 퍼져버린 거죠. 바이러스처럼. 애통하는 거죠. 땅이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 날 때, 그럽니다. 땅이 울어요. 인간들 때문에 우는 거예요. 땅이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서 하나님이. 땅이 애통한다는 거야. 쇠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The earth가 mourns 그랬고, faded away 그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the world가 지구가,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땅의 거만한 백성이 쇠약하도다.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학교에서도 나오고 히브리서도 나오고 하나님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할 것이다. 왜 하늘이 진동할까요? 지금 하늘에는 지금 2층째 우주에는 마귀,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 우르르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그걸 다 태워야 돼요. 두루마리처럼 말아 다 태워 없애야 돼. 땅도 태워가지고 없애고.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늘부터 하는 거예요. 옛날 그 70인 제자가 돌아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대니까 그 마귀 새끼들도 귀신들도 믿고 떠나야다. 그러니까 그래 맞다. 내가 마귀가 번개처럼 떠나는 것을 봤다. 3층 천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우주에 온 거죠. 그게 이제 대환란 때 되면 땅에까지 쫓겨와요. 그러니 그 대환란 때 여기서 어떻게 살아? 지금도 지금 뭐 대환란까지는 안 되지만 이놈의 세상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아오는 것도 사는 판인데 세상 사람들 말이죠. 우리의 주 안에 있지만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성경들을 안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니까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결혼하고 뭐 결혼 시집장 가고 애를 낳고 뭐 어쩌고 뭐 손녀를 보고 손자를 보고 뭐 어쩌고 내 새끼 그런 거에 취해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은 뭐죠? 예언의 영이에요. 앞으로 될 일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5절 보니까 땅이 또한 그 거민들 아래서 더럽혀지니 인간들이 더러우니까 땅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였고 율례를 벗겼으며 영원한 언약을 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알면서 어겼죠? 이방인들은 모르고 어긴 거야.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독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요. 독약인지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아니 독약을 모르고 먹어도 아니 나 모르고 먹었는데 어떡하죠? 죽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런 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면서 안 지키고 이방인들은 모르면서 안 지킨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성경이 지금 전 세계에 퍼졌잖아요. 이거. 성경이 전부 말씀 아닙니까? 이거. 핑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집에도 아마 성경이 하나씩 굴러다닐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으며 거기에 사는 자들은 황폐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땅의 거민들은 불탔으며 적은 수가 남았도다. 다 불타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불광켜 오시거든요. 한번 요하일서 볼까요, 요하일서? 요하일서. 그러니까 뭐 요즘에 주님의 제 이름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뭘 믿고 사나 몰라?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아, 춘향이는 이도령 기다리는데, 이도령보다 더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안 기다리는 건 크리스찬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뭐, 그리스도를 안 기다리면은 그 사람들은 뭘 기다리는 거예요? 돈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도 하늘에서 돈이라 떨어질까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다. 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참,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엘서 보세요. 요엘서.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이거든요.
요새 2장 보세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서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처럼 달리라. 주님이 말 타고 오시잖아요. 하늘의 말. 어? 휴거된 성도도 그 타고 오거든요. 샤마포 있고. 에덴 동산 같은데 그냥 다 타버리고 그냥 새카맣게 되는 거죠. 이번 주 설교가 뭐예요? 이번 주 설교가. 하나님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속히 밟게 한다. 사탄을 발로 밟아요. 어?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그 시편 110편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내가 이 세상을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발판이 뭐죠? 발을 얹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판을 얹어놓고 이렇게 밟는 거야, 밟는 거 이거. 어? 밟는 거죠. 이게 발판이에요. 이게 옛날 구약 개혁성경에 발등상으로 되는데 후스트루라는 거는 발판이에요. 발을 탁 밟아가지고 그냥 누르는 거예요. 이게 심판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들에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니라.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은 심하게 아픔을 당할 것이며 모든 얼굴들은 새까맣게 되라. 왜 새까맣게 되죠? 불에 타니까. 여러분 사람이 불에 타면 새까매지더라고. 원자폭탄 터지니까 다 새까매지더란 말이죠. 다 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용사같이 달릴 것이며 그들은 전사같이 성벽을 기울일 것이요 그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행군할 것이나 그들은 그 대회를 흩뜨리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각기 자기 길로 거리리라. 그들은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그럼 오면은 막 이것들이 대항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칼 가지고. 어? 안 죽어요. 왜? 이미 죽지 않은 몸을 입었으니까. 그들은 성읍 안에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며 그들은 성벽 위를 달릴 것이요 집들 위로 기어오르며 그들은 도둑처럼 창문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리라.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며 지진나는 거죠. 하늘이 떨고 하늘도 천진나는 거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음성을 발하시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의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심이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 유대인들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라 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한국도 저 김삼한 목사나 조용기 목사나 이런 사람들, 김장한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죄를 깔고요. 석고 대죄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실 텐데 전혀 없잖아요. 걔 애꿎은 그냥 시민들만 태극기 들어가지고 고생만 하고 말이지. 이런 거예요 지금. 옛날에도 재상들이 회개 안 했죠.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그 왕들하고 붙어가지고 말이죠. 백성들까지 거기 합류해가지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 잡혀가면서 없어진 거죠. 뭐 70년에 그랬다고 하지만 70년까지 있었지만 로마에 압제하에 있었으니까 그것도 나라가 없는 거죠. 근데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걸 알면, 뭐,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전혀 부러울 것도 없고 불쌍해 보일 뿐이에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보면서 우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 답답한 마음밖에 없어요. 저는 기도할 때, 아이고, 너무 답답합니다. 이거 어떻게. 근데 이게 뭐, 말씀대로 돼가는 거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나 자신만 잘하면 되고, 주님 맡겨주신 양떼들만 내가 잘 옳은 길로 인도하면 되는 거지. 뭐, 더 이상 뭐 할 게 있어요. 또 자녀들 잘 양육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 볼 거 없어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오직 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하라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라, 너나 잘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너나 잘하라고. 자, 다시 이사야서로 들어와서요. 7절 보면 새 포도주가 애통하고 포도나무가 쇠약하며 모든 즐거운 마음이 탄식하다. 당연한 거죠. 북의 환희가 그치고 즐거운 자들의 소리가 끝나고 하포의 기쁨이 그친다.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리니 독주는 것을 마시는 자들에게 쓰게 되리라. 술맛도 없어지는 거죠. 치욕의 성읍은 헐리고 모든 집은 닫혔으니 들어가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대환란 때 뭐 모든 민족이 다 왔다가 결국은 주님이 오실 때 다 난리가 나는 거죠. 12절 성읍에는 황폐함이 남아있고 성문은 멸망으로 부러졌도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다가 이런 낭패를 당하고 그들 때문에 이 땅이 막 그냥 뒤집어지고 황폐하게 되고 불이 타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뭔가? 소수라도 회개해서 주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이 에스겔서 공부하면서 여러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 가뭄으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심판하고 칼로 이방민족을 통해서 막 칼에 찔려 죽고 그렇게 한 것은 그때 가서야 너희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내가 이것을 다 일으켜가지고 너희를 내가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 내가 그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그때서야 알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뭔가 하면은 두드려 맞지 않고서는 몰라요. 두드려 맞지 않고서는 몰라. 근데 안 맞고 지나가려고 그래. 너 왜. 절대 안 됩니다. 세상 군대에서도요. 트집 잡아서 두드려 패요. 그래야만 정신이 차려지거든. 좀 편하게 해줘봐요. 금방 인간들이 말이죠. 얼마나 인간들이 야비한지요. 조금 편하게 해주면 금방 또 그냥, 그 본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애초부터 막으려고 그냥 트집 잡아서 두드려 패고 그래. 새벽 2시에 깨어가지고 말이죠. 막 그냥 겨울에 그냥 반딧바람으로 말이죠. 막 뛰기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러냐? 그래야만 정신 나는 거죠. 그래야만 전쟁이라도 안 죽지. 지금 그래. 요즘 군인들 전쟁하면 다 도망갈 거야, 아마. 근데 무슨 뭐 군대를 뭐 1년으로 하자. 10개월로 하자. 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군대도 안 간 사람들이야, 다 보면. 그게 됩니까, 그게? 3년에도 안 되는 판인데. 제가 3년 돼가지고 제대로 떼드는데 월남 전제인데 월남 보낸다는 얘기 들리는데 벌벌 떨리더라고, 솔직한 얘기로. 월남은 안 갔지만은. 막상 가려고 그러니까 너 아무것도 못하는데, 총도 몇 번 못 쏴봤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크리스나하고 똑같아. 총도 쏴보지 못했어, 다. 먹고 사느라고. 언제 마귀와 전쟁을 합니까? 군사가 돼야죠? 정말 그리스의 군사가 몇 명이 될까요, 교회마다? 앉아서 맨날 예배는 잘 드려. 할렐루야도 잘하고 다 하는데. 에? 진짜 몇 명의 그리스의 군사가 됐을까? 아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우리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13절부터 나와요. 유대인의 남은 자가 나와요. 이게 야곱의 고난이 때라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에 집어넣어서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그때 그들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우리가 죄를 졌구나. 아,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주님이 오실 때 그냥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가랴서 10이잖아요. 오, 그들이 찔렀던 나를 보고 그랬어. 이것들이 나를 보고 찔렀던 하나님인데 내가 여호와가 사람 된 걸로 지들이 찔른 건 나를 보고 애통한다 그랬거든. 여러분, 그때 어떨까요? 직원들이, 조상들이 하나님을 찔러 죽였단 말이야? 그거를 진짜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 이건 놀라 자빠지는 거 미칠 거예요. 온 예루살렘에 그냥 통곡이야, 통곡. 모든 집이 다, 첫태생, 첫아들을 다 그냥 갑자기 죽임 당한 것처럼 옛날 저 이집트에 말이죠. 첫태생이 다 죽고 나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짐승까지도 엉엉하고 울었겠죠. 저도 왜 하고 말이죠. 걔도, 이상한, 소리 내면서 울었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소들이 말이죠. 자기 그 새끼 난 거 뺏기잖아요. 울어요. 눈물이 뚝뚝 나와요, 눈물이. 제가
어떤 보니까 누가 그걸 올려놨는데 눈물이 뚝뚝 나더라고. 자기 새끼를 누가 데려가니까 눈물이 뚝뚝 나더라고. 어우, 깜짝 놀라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눈물 안 흘리는데요. 오직 하면 이사에서 나오잖아요. 네 어머니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오직함 그러겠어. 요즘 애들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짐승보다 못한 거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런 거죠. 자, 13절을 보면 그 땅의 한가운데는 백성 중에 그러한 일이 있게 되리니 마치 올리브나무의 흔들림 같을 것이요 포도 수확이 끝난 뒤 포도를 줍는 것과 같으리라. 사람들이 그들의 소리를 높여 주의 위엄을 위하여 노래할 것이요 그들은 바다에서부터 크게 부르짖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불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섬들에서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환란이 와가지고 땅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 불이 타고 말이죠. 태양은 그냥 새까맣게 되고 달도 피가 되고. 여러분 태양이 새까맣게 되어보세요. 어떻게 될까? 지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로 다 타버렸는데 태양까지 그냥 빛을 내자면 어떻게 돼요? 생지옥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 중국말로 지옥이 땅지자에다가 감옥옥자를 썼을까? 그럼 미리 알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그 문자 속에서도 복음이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 복음이. 짝대기 세 개에다 줄을 넘겨 왕이 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가 되니까 왕 아니요. 위에다 점을 딱 찍으니까 주가 되잖아요. 그게. 별게 다 있죠. 뭐, 제가 이걸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이 한자에 얼마나, 뭐, 노아 방주에게 물론이고, 그 말급 자도, 나무 목자 두 개에다 본다는 뜻이 있고, 두 개를 놓고 이렇게 보면 뭘 먹을까, 뭘 먹을까, 이런 거. 다 있잖아, 그 안에. 착가선 자도 양 밑에 재단이 있고, 입구 자가 있고, 어린 양이 재단에서 우리 죄를 죽으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한다는 게 뭔가 하면, 선한 일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그게 선한 일이지, 무슨, 뭐. 주님이 하신 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목자 아니에요? 그분의 얘기를 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이게. 뭐 누구나 좀 도와주고 뭐 그래도 뭐 선한 일이겠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 했어요. 무섭습니다. 근데 뭐라고 할게요.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먹지 말고요. 세례 받은 사람은 먹으세요. 세례 안 받았어도 침례 안 받았어도 아 그렇다면 뭐 한편 강도는 그때 침례도 안 받는데 주님께서 너 구원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침례는 구원받은 표를 내는 거고. 아니, 침례 받을 수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가는데 어떻게 침례를 받아? 어? 그리스도 교회는 침례가 구원한다고 그래. 그래서 그들의 별명은 물개라고 그래요. 물에만 들어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물개라고 그래. 그럼 저기 수영장 들어갔다면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웃기는 일이 있단 말이죠. 안 시켜들었고, 여화증도 없고, 침례.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면은 수확을 다 했어요. 올리브나무 수확 다 했죠? 포도 수확이 끝났어요. 근데 막 흔드니까 어떻게 돼? 몇 개가 두둑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걸 이삭죽기라 그러죠. 대환란 때. 지금 우리는 본추수예요, 본추수. 추수가 세 번 있죠? 첫 열매들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첫 열매들은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주님이 부활할 때 그때 구약성도가 부활했죠? 이게 첫 열매들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실 때 그에게 속한 자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 때 확 올라가죠. 그 주 안에 죽은 자들, 주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간 이후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믿은 사람은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말이에요. 지금은 별로 없지. 대부분이 죽은 자들이 발톱 다 일어나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 우리가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본추수고요. 대환란 때 이삭 죽기,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대환란은 끝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기회를 주고 이방인에게도 기회를 주고 물론 교회 다니면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교인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인이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그때서는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때라는 게 그 말씀이에요. 편할 때. 근데 편할 때가 구원 못 받아요. 너무 편해서. 무슨 상관이냐고 말이지. 신경을 안 써서 그냥 먹고 살 게 있고 몸만 건강하면 그냥 I don't care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도. 미국의 우주공학자가 말이지 예수 믿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 예수 믿으라고. 아, 난 예수 없어도 잘만 잘 먹고 잘 사니까 가보라고 그러더래.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지혜를 주신 거야. 어, 그렇지. 지금은 괜찮지. You are okay now without Jesus. 예수님 없어도 지금은 괜찮아. 너 잘 먹고 잘 사잖아. 그러나 그분이 왕으로 심판주로 쓰던 너는 오케이가 아니야. 결국 천년왕국을 전한 거예요. 에? 그렇잖아요. 왕으로 오시면 그분이 킹으로 킹 오브 킹스 로드 오브 로즈로 오실 때 너는 그때는 오케이가 아니야. 너는 심판받아. 이렇게 바꿔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교인들 뭐 교회 나가면 잘 되고 뭐 좋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그거 없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부자들은 그냥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은 그 회개한 사람들이 그들의 소리를 높여 주의 위엄을 위하여 노래할 것이요. 그들은 바다에서부터 크게 부르짖으리라. 그때 돼서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면 너희는 불 속에서 주를 영원하게 하며 불 속에서 불투성에 이 세상에 불로 홀홀 타는데 거기서 불 속에서 네가 그래도 지옥불 받아놨잖아요. 주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섬들에서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다 섬들 아닙니까? 다 섬이죠? 모든 나라, 미국도 섬입니다. 이거 여기 다 섬이에요. 다. 어? 조그만 것만 섬이에요. 다 섬이요. 물 위에 있잖아요. 물 위에. 다 섬이지 뭐 그래요. 그때 가서 주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그게 끝이다 이런 얘기죠. 끝이다. 그래서 다시 또 16절부터는 대환란이 있을 얘기가 또 나와. 땅의 맨 끝에서부터 우리가 노래를 들었으니 곧 의로우신 분께 영광이라.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나의 야이며 나의 야이며 내게 화로다. 기만한 자들이 기만하며 행하였도다. 정녕 기만하는 자들이 심한 속임수로 행하였도다. 지금 주의 종들 속이는 거죠. 죽어도 안 믿고 천일왕국도 안 믿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거지. 헌금이나 많이 내라 이거야. 기만한 거죠. 기만. 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도다. 두려움의 소리로부터 도망친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며 또 함정 가운데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높이 있는 창문들이 열리고 하늘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때 되면 영광을 알고 오시거든요. 자, 영광을 어떻게 오시는가. 시편 24편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려요. 24장 7절.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주시며 전쟁의 능력이 있으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주님이 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 지금 저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하늘이 열려 올라갔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 우리 다 알지만 찾아봅시다. 요한 4장 1절 보면 보세요. 하늘에 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절 이 이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이 일 후가 뭔가요? 1, 2, 3장은 교회 시대에 일곱 교회 얘기 나오죠. 일곱 교회. 마지막 타락한 라오디가 교회가 지나가면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바로 지금이요.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길 나팔 소리가 들었죠. Last Trump.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죠? 천사장의 음성과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임하신다죠. 우리 주님이. 에? 나팔 소리 같았으면 내게 말하여 이르길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주라. 주님이 이제 휴거된 다음에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휴거 후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 레스 트럼프라 그러죠. 레스 트럼프.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 대통령이 됐지만. 어? 자. 그러니까 뭐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함정에 빠졌는데 잠깐 나오니까 또 올무가 있고요. 그렇죠? 완전히 땅이 뭐 기초가 흔들렸어요.
땅이 19절 땅이 완전히 헐리고 땅이 깨끗이 해체되며 땅이 심하게 움직였더다. 땅이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거리고 그것의 죄악이 그 위에 무겁게 되리니 그것이 떨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창세기 1장에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하고 혼돈한다고 그랬죠. 그 심판이 있었던 얘기죠. 심판이 있게 되면은 아주 그냥 완전히 공허가 다 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남으려면 이건 뭐 정말 비참하겠죠. 자, 그다음에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대환난 후에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는 영적 악이라고 그랬죠.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죠. 이 네 군단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그 네 군단이 지금 우주 공간에 다 있으면서 이 지구를 다 누르고 있다고요, 지금. 그놈들이. 하나님 뭐. 그래서 뭐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그놈들이 뭐 하고 있나? 그 마귀 존재를 안 믿으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마귀 소리 그러면은 좀 무식하다 그러는데, 저기 저 어디야, 저 수정교회 그 목사 돌아가신 그 목사님, 죄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그러면 좀 무식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무식하다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4장 3절 보면은,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뭐냐면은 주님이 오실 때는 영광스럽게 오시는 거죠. 이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 있잖아요. 재림하셔서 이 땅에다가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의 복음이 뭐예요, 은혜 복음. 그저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내가 은혜를 구원받는 거죠. 그럴 때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다고요. 이거는 그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이거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해요? 교회 안에 강대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캐톨릭의 사주를 받고, 거기에 세뇌를 받아가지고, 모든 신학교들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교단이 뭡니까? 교단 전체가 다 여기 저게 다 절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교단에 들어가면 꼼짝도 못해요. 먹고 살라니까 할 수 없죠. 먹고 사는 거를 주님 앞에 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그래요. 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1대1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해준 거야. 이걸 내가 확인해야 돼. 사람만 말아봐, 사람만. 어?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냥 뭐 돈 있는 사람 끌고 나가지 몇십 명 데려 나가지고 자기 살궁리하지.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 왜? 지금 사도 바울 때하고 지금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자기 통역자 이름을 다 열거했거든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몇 명 안 돼요. 그때 사도 바울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한테 직접 받은 걸 전했는데 이것들은 예수님을 몰라. 다른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말만 잘해가지고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인다고 그랬죠. 그들의 배는 그들의 하나님은 배 창자라고 그래요. 창자. 이거 채우는 목적이라고. 먹고 사는 거요. 먹고 사는 거. 아니 집에 강아지도 걱정 안 해도 잘만 먹여주는데 하나님의 집에 아들, 딸들을 안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해요. 그 엘리야가 말이죠. 도망다니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되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걸 깨달았잖아요. 까마귀 와가지고 빵도 가져오고 고기도 가져오고 말이에요. 어떻게 지가 먹고 갖다 줘. 지금 한국에 까마귀가 뭐 그냥 잔뜩 와가지고 그냥 막 똥을 싸가지고 사람들이 우산 쓰고 다닌다 그러더라고. 미국은 까마귀가 좋은 거예요. 아주 까마귀 오면 좋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까치가 와야 좋대. 미국은 또 까치가 오면 불길한 거래. 하여튼 희한해. 하여튼 희한한 그 문화의 차이가 또 있어. 그거. 높은 곳들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또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민족 심판이죠. 그들은 죄수들이 함정에 모여진 같이 함께 모여져서 감옥 속에 갇힐 것이며 지옥하는 거죠. 여러 날 후에 감찰받기라. 이게 뭔가 하면은 왜 여러 날 후에 감찰 심판받느냐면은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을 일단은 지옥으로 보내죠. 지옥으로 보내요. 지옥에서 기다려야 돼. 그들은 언제까지?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천년 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할 때 지옥에 있는 사람들 다 일어나요. 그때 다 일어나. 그래가지고 불못에 떨어지는 거야. 이제 군대 가면은 훈련받고 오면은 보충대 가요. 보충대에서 기다려요. 내가 어느 부대로 가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부대 가면 좋다 그러고 저기 전방에 가면 슬퍼하고 그러는데 이 지옥은 대기 장소야. 대기 장소라고. 그래서 천년 끝에 그들이 다 일어나요. 뻘거벗고 일어나지 뭐. 얼마나 창피할까.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었는 사람들 다 봐요. 하늘문이 열렸으니까. 다 보이는 거야. 그때는 그냥 벌벌 떠는 거죠. 우리 멘토 목사님이 그 백보자 심판 관계를 했는데 사람이 우르르 줄을 서 있는데 한 사람이 앞에 이렇게 가리고서 이렇게 서가지고 심판받는 모습. 그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리거든. 그림 그리면서 밖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후에 감찰받게 되다. 자, 23절 하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의 장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실 때 그때 달이 치욕을 당하고 태양도 부끄러워하려. 이건 천연왕국이에요. 이게 환난 끝에 주님이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달이나 태양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우리 새 예루살렘은 달과 태양이 없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치니까. 어? 근데 이게 결론이라니까. 이게 성경의 결론이 다 여러분 창세기를 봐도 야, 저 뭐야 모세 오경 봐도 그렇고 선지서를 봐도 그렇고요. 어? 시편을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를 봐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전부가 다 주의 천연왕국의 킹덤입니다. 킹덤. 저는 이걸 깨닫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아니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려고 구원했지. 왕국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즘 신학교가 다 어?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거 있잖아요. 요것만 가지고 요것까지만.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는 얘기야?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막살도 된다 이거야. 그 장로님들도 그냥 뭐 골프장에서 아 우리 골프 치면서 예배드립시다. 뭐 대화 장소가 됐으니까 두세 사람 있으면 주님이 계시는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하, 참 안타깝습니다. 또 목사님들도 아 그러면 괜찮죠 이러고 또 그래야 그분들이 돈 많으니까 헌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요지경 속에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나 지금 교회나 똑같이 손뼉을 치고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 24장이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2700년 전에 주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 주님의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어. 상관이 없어서 이해하고. 그저 나 살아있을 때 목사님들은 은퇴할 때까지만 잘 먹고 자서 은퇴 비용만 되면 된다. 어? 이거고 일반 성도도 아니 뭐 예수님 모신다고 자꾸 떠들었는데 뭐 내가 죽기 전에 안 오시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 목자는 이스라엘의 목자는 파수꾼들은 짓지 못하는 개들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래? 앞으로 심판이 오는 거잖아.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어? 아니 짓지 못하는 개예요. 말 못하는 개들이고 할 말도 못하고 어? 자기 배만 채우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어? 양들은 돌보지 않고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개들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개가 어떻게 성경 말씀에 나와요? 그건 사람이 아니고 개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 개가 토했던 것을 먹는다고. 응? 아 은혜 좀 받다 신학교 가가지고 막 쩌쩌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개가 돼버렸어. 다시 졸업하면 그냥 또 옛날 세상식으로 하게 돼. 신학교에서 교회를 경영하는 걸 가르쳐요. 아, 교회 성장은 애를 많이 낳으면 성장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숫자 개념으로 교회 성장을 얘기하지. 아니,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을 어떻게 자기들이 성장을 시켜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 언어 도단이죠?
그럼 뭐 예수님이 가장 성장을 못했게? 예수님이 열한 제자, 결국 열한 제자 건져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라. 이러고 가셨단 말이야. 얼마나 이게 교회 성장 못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10부장밖에 안 된 거죠. 구역장밖에 안 된 거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를 크게 공부할 때, 앞으로 될 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들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뭐, 들릴 말 들으면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었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사야 24장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무엇인가? 그래서 목회 시작했을 때 7개월 동안은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뭐 내가 아는 게 있어야죠, 이거. 목사 안순 받긴 받았는데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려면 그냥 고역이야, 이게. 에? 어떤 사람은 뭐 주일날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 불러오니까 아, 목사님 주일날 이런 찬송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 별 사람 다 있어? 이야, 무섭더라고, 사람들이. 7개월 동안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이니 네가 그때는 분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 입증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네가 입증하라. 입증하는 건 네가 그렇게 해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네가 그렇게 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걸 입증하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말씀만 전하다 보니까요. 이게 너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죠. 어떻게 하래?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니까 내가 기쁜 거지 뭐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부족해서 때로는 실수할 때 있고 그렇지만 주님은 그거 안 봐요. 정말 내 때때로 하는 거예요. 실수로 그러면 베드로만큼 한 사람이 어딨어요? 그냥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또 베드로가 말이죠.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네가 지금은 뒤태고 다니지만 나중에 네가 너도 나처럼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쟤는 어떻게 될 겁니까? 아, 시기 질투했죠. 요한이 항상 주님 앞에 사랑받는 제자였거든. 이 조안이라는 게 사랑,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뜻이래. 아, 그런 판에 그냥 자기 보고 이제 그래 죽으라고 순교하라고 말이죠. 요한에겐 얘기 안 하니까, 어이,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얘를 끝까지 남겨둘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다고 주님이 뭐 책망하고 뭐 그렇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를 기쁘시게 하려 노력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실수로 말하면 다이 같은 큰 실수가 어디 있어? 살인에다가 음행까지 했잖아요. 또 무엇에 같은 실수가 어디 있어? 사람 쳐 죽였잖아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 왜냐면 그러면은 그냥 마귀 새끼들 달려들어 가지고요. 난리친 거예요. 우리 교회 말이죠. 별 사람 다 들어왔었어요. 뭐 교회 건물을 사주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얼마 전까지도 그랬지만 말이죠. 이게 그래도 순진하게 그런 사람들을 좀 어떻게 변화시켜 보려고 말이죠. 그런데 양떼들이 이해를 못하지. 이해를 못하지. 예수님이 창녀 이렇게 하니까 그냥 오, 저 사람 저거 음란한 여자인데 저 어떤 모르나 그랬잖아요. 왜 몰라요? 모르게 다 알지. 누가 누구인지 다 알죠. 목회자인 그런 지식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혜의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다 알아요. 누가 처음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면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다 알죠. 그냥 모르는 척하는 거죠. 왜? 주님도 그랬으니까. 다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죄 없는 사람이 치라고 그랬잖아요. 다 두면 그래.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다 없어졌으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죄짓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이게 이 선한 목자의 뜻이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주의 종들은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이걸 우리 하늘에 올라가서 볼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주님 관계 다 볼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멘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다 이런 뭐 복음성가 누구 만들었잖아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고 그런 거 아니라 이거죠. 휴거된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할 때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못 올라오고 큰 고난을 받고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우울 건가.
엄청나게 울 거라 이거요. 그리고 자식들이 못 올라왔다 이게 얼마나 슬프겠어. 그래서 눈물을 씻긴다는 말씀이 성경에.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긴다는 말씀이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항상 진리를 따라서 행하고.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왕국이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잠깐 동안 있으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좁다는 뜻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라는 얘기거든요. 고난을 참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던져놓고 다 열려놓고 뭐 그냥 교회는 엉텅이 크게 져놓고 뭐 이래놓고 난 좁은 문으로 들어갈미라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아예 돈 걱정 안 하게 애초부터 그렇게 길을 정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난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간판도 없잖아요. 그래도 너무 좋은 거야. 지금도 보라변 교도들은요, 저 요한 웨슬레 그 목사를 변화시킨 보라변 교도들은 지금도 어디서 모이는데 어디서 모이는지 몰라요. 지금. 거기 아무나 못 들어게 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생기거든. 그런데 진짜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회방하거든. 그래서 못 오게 해요. 그래서 우리 간판이 없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간판 보고 옵니까 누가? 요즘 교회 간판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 그러면 뭐 저런 교회가 뭐 별로 뭐 교회가 다 신나는 교회 뭐 아니 근데 신나는 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유 뭐 좋은 교회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교회는 원래 로컬 처치예요. 간판을 붙이려면은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야 돼요. 어디에 위치한 교회다. 이게 로컬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이게 미국 교회는 다 커뮤니티 처치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다 주차장이 없었어요. 다 걸어왔으니까 옛날에. 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그 The Kingdom of God 이걸 기다리면서 오늘도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조만간 주님이 오시고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이셨나이다. 아버지는 그러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까지도 이분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노아 때처럼 똑같이 행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상관도 없고 이런 시대가 되었고 그런 사람들을 때리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시는 귀한 믿음을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바울처럼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 주의 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다 받는 이 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